김해공항 푸드코트에서 우동이랑 치돈이랑 또 김치찌개 돈가스를 시켜보았어요. 저희 남편은 아침부터 맥주를 마십니다. 2달만에 왔어. 나오니까 떠줘. 태어와 웰컴 투 이게이트라 써있어. 노란 줄로 가봐. 자동 여기 있잖아. 여기서 먼저 사진을 찍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가는 게 더 빠르다. 그러니까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지난번 여행 때 남은 달러가 조금 있어가지고 달러를 여기서 조금 환전을 한 다음에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환전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들었거든요. 저희는 총 280달러를 가지고 있고 대만 돈으로 환전하면 8,604달러 타이완 달러로 시시니. 이제 저희는 럭키드로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럭키드로우 할 때 그 클릭을 하지 않으면은 당첨이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한번 클릭을 안 하고 당첨이 되는지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한국어 누르고. 먼저 한다? 재원아 엄마? 됐다. 어떡해. 누르지 마. 안 눌러. 컷 돈 터치야. 가자. 안 하고 있어 나는. 제발 해라. 제발, 제발, 제발. 아, 이제 안 됐어. 땡. 카메라가 여기. 눌러, 이번에? 너 눌러봐. 자, 과연 유씨는 성공할 건가? 유씨야, 너밖에 없다. 20만 원 너한테 있어. 유씨야. 여보, 화이팅. 잘 눌러봐. Lots of stores. You can look at the QR code. This transaction maybe $1,500 and once $3,000 per day. You can take. 당첨됐습니다, 여러분. 20만 원이다, 20만 원. 이제 유신치 차로 사러 가볼까요? 여기 아예 한국말로 이렇게 글씨가 써 있고. 아니, 지하차. 여기가 스타벅스가 있고요. 맞은편에 럭키드로우 하는 데가 있습니다. 택시 탈래? 택시 타버려? 아니, 택시 타자. 만원 정도 나오는데? 어떻게? 여기서만 타야지 탈 수 있대, 자기야. 규정이 있대, 우버가. Hi.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지금 택시 탄 시각이 3시 26분이네. 유심카드 사고 럭키드로우 하고 우리 2시 도착했는데 1시간 반을 공항에 있었다. 저기 그러면 핀치네 두 개 있고 높은 귀여워. 어떡해. 상대 좋아하시나 봐. 호텔 도착. 로비가 30층이야. 됐지. 따라라란따. 가봅시다. 저희 집을 공개합니다. 들어오시죠. 짜잔. 욕조가 있고 그리고 화장실 안에 어메니티도 약간 있어. 그래. 수건 있고 드라이기 되어 있고. 그럼 샤워 부스 한번 가볼게요.
여기 샤워 부스랑 화장실이랑 분리돼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 명 볼일 보고 한 명 샤워 가능? 어때? 괜찮지? 좋다. 그럼 침대, 퀸 침대 두 개 있는 사이즈 방을 저희가 예약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엄청 다 보인다. 저기요. 이쪽도 한번 열어볼게요. 와, 가오슝 시내가 다 보이네요. 잘했지? 잘했어. 자, 이 소파도 있으니까 음식 먹을 때 편할 것 같아. 여기 우리 두 명 앉고, 이거 의자 가져와서 여기 앉아서 음식 먹으면 너무 좋겠다. 왔다. 인터넷 방 왔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 딘타이펑 앞에 이거 실합니까? 대기를 걸어놨는데 먹을까 말까 지금 엄청 고민스럽고요. 아직... QR코드로 주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거랑 이거 공심채 하고 베버리지 있다. 여기서 스프라이트 되어있는 스프라이트 S 그러면 컴플리트 이렇게 나왔어. 1560 샌드 오더 오케이 됐어. 대만에서 처음 먹는 대만 맥주입니다. 와. 얼음을 주네? 어, 여기는 얼음을 준다 그러더라. 맥주에 시키면. 와, 컵 진짜 쬐끄맣다. 자, 아들 스프라이트. 여행 와야 먹을 수 있는 스프라이트. 먹어봐. 궁금해. 어떤 맛인가요? 맛있다, 이거. 맛있어? 응. 참고로 저희는 카스를 좋아하는 바입니다. 맛있어. 맛있어요? 어, 깔끔해. 저도 마셔볼게요. 아, 근데 컵은 플라스틱 컵이네. 괜찮다. 라거비어. 그렇지. 괜찮아. 깔끔해. 오, 맛있어. 일단 이거 사가자. 근데 약간 단맛이 나는데? 이거 두부튀김이야, 재원아. 어때? 괜찮아? 겉이 좀 바삭바삭하고 맛있어. 이런 비주얼.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데. 아이고, 이런 맛은 처음 느껴보는데. 너무 맛있다. 한번 안에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열어보면 겉바속촉이야 완전. 그치? 두부가 약간 크리미하게 느껴져. 너무 맛있어. 그 두부튀김에 새우 가루가 입혀져 있어가지고 더 고소하고 짭짤하고 진짜 맛있어. 새우야. 이거는 돼지고기랑 새우가 들어있는 거거든? 그러면 재원이는 돼지고기 새우 있는 걸 먼저 먹어볼래?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어, 여기야. 이거 돼지고기 튀김이니까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어볼까? 맛있는데? 맛있어? 오. 자기야, 맛있어. 나 모닝글로리 먹어볼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닝글로리가 아닌가? 괜찮아. 이거 먹고 이거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아. 먹어봐. 이런 탱글탱글한 느낌이에요. 저도 창고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오,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안에가 통통하게 들어있어, 새우가.
그냥 무한한 맛이야. 무한한 맛이야. 신경 시켜봤는데 손으로 해야겠다. 어? 되게 안에 이렇게 생겼어. 안에 고기가 다져진 게 들어있어. 한번 먹어볼게.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데 여기가 약간 그 소보루처럼 단 게 되어 있고 쿠키같이 되어 있고 안에는 만두 맛이 나. 저 있잖아. 오빠. 고기 오빠. 아, 고기 오빠. 아, 그런 거 같다. 맞아. 알 것 같아. 근데 좀 살짝 느끼해. 맥주가 꼭 있어야 돼. 오, 다 긁어 먹었어. 아니. 우리 지금 딘타이펑도 가야 되는데 이렇게 과식하면 이제 다 먹었어. 이제 점심 먹었어? 이제 점심 먹었어? 저희는 총 10접시를 먹었고요. 대만 달러로 1,791달러, 한화로 하면은 약 6만원? 7만원? 아, 그래? 이거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야. 페코상. 너무 귀여워. 이거 당첨됐는데 이거 나 이거 하나 사줄 거야? 이게 1,800원이나 해. 1,800달러. 그러니까 나 그 당첨금으로 여기 루이비통 있다. 루이비통 사줘. 2,800 대만. 2,800 대만 달러 있으니까. 2,800 대만 달러로. 크리스마스 선물 사줘야지, 자기야. 그래, 사. 2,800 대만 달러. 밤엔 잘 썰어다. 너무 춥다. 와, 완전 크리스마스 분위기야. 여기가 지금 신호등이 없는 거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교통지 노려가지고 계셔. 와. 지금 토요일 저녁이어가지고 길이 책 지금 교통차 좀 장난 아니다. 지금 저희는 루이팡 야시장을 가보려고 해요. 구글 지도를 라이브 뷰로 켜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시죠. 양념을 발라주셨어, 자기야. 이거 60. 60? 어. 드시니. 한번 먹어볼게, 내가. 어떤 맛인지. 괜찮아. 맛있어? 맛있는데? 한번 먹어봐. 그 계피가루랑 사탕가루 뿌려져 있어. 엄청 맛있어. 괜찮아. 상큼해. 괜찮지? 백종원 선생님이 마늘 한 입 먹고 소세지 먹었어. 한 개만 해가지고. 먹을만해? 괜찮아? 나도 먹어볼래. 맛있는데? 맛있지? 현지역인 줄 알았습니다. 현지역 아니야. 엄청 크지, 세훈아. 봐봐, 튀김. 사이즈, 저 하나만 튀김. 1. 오렌지노. 엄청 뜨거워. 아, 맞아, 나 진짜 두꺼워.
한입 먹어봐. 맛있다. 우리 닭강정 좋아하잖아. 겨울이 장난 아니야. 엄청 맛있다. 이게 70이었거든요. 뭐? 2,800원. 감사. 지금 오늘 토요일 밤이어서 그래. 그 사람 더 많은 거야. 저희는 파인애플원에다가 크레센트 버터 들어있는 거 55달러짜리로 구매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루이팡 야시장 다녀왔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밀려다니다가 저도 먹고 싶은 거는 제대로 구경하지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패밀리마트에 가서 뭐 맥주 같은 거 좀 포장해가지고 호텔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와, 맛있겠다. 소미 사온 거 먹어볼게요. 야경과 함께. 어디서 먹어본 맛이야. 맛있어. 근데 맛있다. 엄청 커가지고 이 지파이는 한 번에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식어도 맛있는데? 괜찮다. 맛있다. 그럼 먹을게. 괜찮은데? 여기 무슨 미래 도시 같아. 저 사람 저러 가니까.